불편하지만 그때 그 찰나에 났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행운을 가졌다 정도일 수도 있네요. 낭만이라서 제 아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 얘기 하면 너 땡큐 이럴 것 같아. 정말 아이고, 이렇게 쳐달라 이렇게 친다가 결국은 큰 역할을 해줬어. 아, 이 젊은 가수들이 낭만에 대해 저는 이제 그 고정관념이 약간 있었던 게 사실 낭만에 대하여를 최고 씨가 처음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노래의 색깔과 깊이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느끼며 이렇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노래를 이제 요즘 리메이크해서 네. 부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타백호식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감성을 소화해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것 같아요. 자,